이름으로 신명규 수아대대사입니다. 넘치도록 많은 모든에 감사드리는 그 기쁨을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2년 8개월 전 부작정 달려온 나주라는 생명한 대신 제 삶에 또 다른 큰 애를 떠올려 제 영혼과 심장을 고동치게 했고 전혀 예상밖에 기대하지 않은 은총의 삶으로 전을 이끌었습니다. 2015년 5월 초 회사에 잘 다니던 제가 몇 달째 계속된 감기와 멈추지 않는 설사, 심한 편두통으로 너무 고통스러웠습니다. 게다가 오래전 위암 수술로 87%를 절제해 계속된 소화불량과 치통, 눈에는 홍채염, 유방 통증의 정밀검사라는 의사의 소견과 언제나 부정맥과 저혈압, 저혈당 협심증으로 고생했으며 수조 우면증 기타 등등 면역력이 없어 하나의 장기가 나빠지면서 연쇄 반응처럼 온몸이 병든 종합병원 상태였습니다. 위험이 심해 음식 섭취는 거의 불가능하며 당시 체중은 34kg로 걸어 다니는 게 기적 같았고 과중한 회사원으로 인한 스트레스도 한 몫을 했습니다. 그때야 심장이 조여와 숨쉬기조차 힘든 호흡곤란과 가슴 흉통으로 며칠을 고생하다가 움직일 수도 없는 상황에서 심각성을 느낀 저는 아 이러다 죽을 수도 있겠구나 라는 생각과 가족들 걱정에 이르던 병원을 내일 가기로 하고 밤을 지새우며 새벽 6시에 하느님의 뜻 안에서라는 사이트를 찾아 들어갔는데 나주 성삼일 동영상이 계속 창에 떴습니다. 처음엔 두렵고 깜짝 놀라 계속 창을 지웠는데 세 번째 창이 떴을 때는 두렵고 호기심에 동영상을 보고 경악을 하며 큰 충격을 받았습니다. 그것은 2014년 성금열 율리아님께서 십자가의 길을 하며 폰테의 고통으로 피 흘리는 영상이었습니다. 저는 사이트를 6시간 동안 꼼짝없이 나주에 관한 자료들을 찾아 읽어봤습니다. 이후 저의 모든 관심은 나주로 향하고 저는 응급처치라도 하고 나주에 가려고 동네 병원에 갔더니 젊은 의사와 기계로 치면 다 됐으니 더 이상 자기네 병원에 오지 말고 수술한 한양대 병원으로나 가라고 했습니다. 저는 다음날 한양대 병원에서 위 내시경을 우선하고 약한 돗단이와 함께 각종 검사는 나주를 다녀와서 하기로 종합검진 예약을 하고 왔습니다. 제 마음은 하루라도 빨리 나주로 오고 싶었지만 저체중으로 혼자서는 보행조차 힘들고 탈진 상태라 장부가 데려다 주기만을 바라며 몇 년 같은 이틀을 보내고 드디어 2015년 6월 30일 장부의 도움을 받아 나주에 왔습니다. 제 인생에서 잊을 수 없는 그날이 성모님 눈물을 흘리신 30주년이었습니다. 서산에 해는 지고 비는 내리는데 성모님 동산에서 물을 한 모금 마시고 제가 찾던 곳이 이곳이라는 느낌이 왔습니다. 제게 삶의 연장이나 치유는 아무런 의미가 없었고 제 기도지향은 죽기 전에 회개할 수 있는 은총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날 저녁 비가 내리는 성모님 동산은 상당히 추웠고 추위도 잘 타는 제가 맨발로 장부와 함께 십자가의 길을 했습니다. 그리고 장부와 함께 비닐 성전에 들어가 율리아님과 만남을 했는데 제가 아프다고 얘기하지 않았지만 제 가슴을 세 번 쓸어내려 주셨습니다. 잠시 다녀온다던 나주가 다음날 새벽녘에 서울로 출발하게 됐고 저에게 온갖 질병의 치유운종이 일어난 것을 그땐 미처 몰랐습니다. 집에 들어온 제 몸은 이미 정상으로 회복되어 지어짜는 듯한 가슴 때문에 다음날 회사에 정상 출근을 했습니다. 10여 년 동안 못 먹던 밀가루 음식도 무리 없이 소화하고 제일 좋아했지만 마실 수 없었던 커피도 마시며 대학병원에서 비싸게 처방해온 한 보따리의 약은 쓰레기통에 미련 없이 버렸습니다.
이후 저는 나주바라기가 됐고 제가 취업하답게 너무나 당연히 나주순례를 앞장서오리라 기대했던 장군은 교계에서 반대할 땐 다 이유가 있다며 오히려 걸림돌이 되었습니다. 저는 가족들의 눈총을 뒤로하고 강했던 제 자아를 죽이기 위해 애써 노력하며 가장 좋아하던 커피부터 동원했습니다. 그리고 가족들의 회개와 양가 조상님들의 구원을 위해 2년 동안 눈비 아랑곳 없이 초토마다 나주에 와 맨발로 십자가의 길을 하며 울었습니다. 2017년 4월 성삼일 마침내 장부도 나주에 함께 순례와 성금요일 십자가의 길에서 고질병이던 어깨도 치유받고 성산을 보고 7년의 냉담을 풀고는 함께 나주 바라기가 됐습니다. 이제서야 가장 든든한 디딤돌이 되어 10개월째 함께 행복한 나주 순례를 하고 있습니다. 성모님께서 다른 곳은 다 치유해 주셨지만 눈의 홍채움은 계속 재발해 1년 동안 주기적으로 안과 치료를 받아야 했습니다. 의사 선생님은 실명할 수도 있으니 이제 과로하지 말고 쉬어야 된다. 예후가 너무 안 좋다. 소견서를 써줄 테니 꼭 종합병원에 가서 정밀 검사를 받아보라고 경고하시며 햇빛은 물론 전기빛도 차단해야 된다고 했습니다. 하지만 저는 실명이 되던 치유가 되던 성모님 뜻대로 하시라고 성모님께 온전히 공언하고 입답하면서 기성성수만 일주일간 꾸준히 넣었더니 1년 8개월이 지난 지금껏 재발 없이 완전히 치유되었습니다. 2017년 9월 제소 프란치스코 강부장이셨던 신부님이 시간이 되면 보고 싶다는 문자를 주셨습니다. 저는 나주 순례 후 치유된 소식을 신부님께 가장 먼저 전했기에 그때는 찬반 어떤 말씀도 없으셨는데 제가 나주를 다녀 고민하셨다가 이제야 연락하셨다는 것입니다. 장부와 저는 신부님께서 나주를 받아들이실 작은 징표라도 주셨으면 하는 바람으로 기도드리고 나갔습니다. 신학교 윤리학 교수셨기에 사랑의 메시지 책을 드리고 가져간 기적수를 컵에 반 잔 따라 드렸는데 약하게 장미 향기가 났습니다. 신부님께서 늘 제 건강을 염려했는데 치유되어 좋다고 하셔서 저는 본당 신자들이 나주 순례 가면 절대 반대하지 마시라고 당부드리며 기적수를 더 따라 드렸는데 처음보다 아주 짙은 장미 향기가 진동해 신부님도 약간 놀라시며 나무의 기적수를 찾으시고 싶었습니다. 저는 신부님과 함께 피정을 가시는 수도의 신부님들 몫으로 나주 스카플라 3개를 드리고 신부님 목에는 제가 손수 걸어드리며 그리고 스카플라 기도문도 드리며 아침마다 기도하시라고 말씀드리니 그럼하고 하셔서 나주 관련 자료를 카톡으로 보내드리고 필요한 책은 기적성수와 함께 본당으로 보내드렸습니다. 장부와 저는 교구 소속 세 분의 신부님과 더불어 그 신부님께서 빠른 시일에 나주를 순례하실 수 있는 은총 주시길 기도드리고 있습니다. 저의 작은 고통과 나주 순례를 통해 가족과 지향하는 친지들까지 다 구원의 길로 인도해 주신 주님, 성모님께 참 영광 드리고 윤량님께도 무한 감사드립니다. 이 밖에도 너무 많은 은총을 받았지만 저는 살아계신 이 세대의 성녀와도 같으신 윤량님을 가까이서 뵙고 동시대에 살면서 그것도 우리나라에 계신다는 사실이 세상 감격스럽고 그저 감사드릴 뿐입니다. 나주 순례자 여러분, 세속에서 대박이라는 로또 1등 당첨보다 우리는 더 진정 복되고 행복한 사람들입니다. 거룩한 도성 나주에서 은총의 통로인 윤리아님을 통해 보여주시는 전대미문의 기적들을 보고 느끼고 치유받고 예수님 성모님과 함께 십자가의 길을 걸으며 성인 성녀들과 함께 기도하면서 지상 천국을 누리기 때문입니다. 명제 조석의 고통 속에서도 주님과 성모님께 만고 충돌의 기계를 보여주신 윤리아님과 함께 우리도 하느님의 고갱 지신이 되어
다시 새롭게 백절 포류의 마음으로 용왕 매진합시다. 아멘.